저 장모님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차이. 다행히. 네. 다행히. 와이프 정도 나이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. 아, 다행이다, 아, 다행이다. 그래서 큰일 날 뻔했지. 그렇지. 누구는 막 두 살 차이 있어. 두 살 차이 있죠. 장, 장인어른이랑 형동생으로 지내도 되는 것 같아요. 우리 미래 씨하고 할머니 얘기가 좀 많으니까 자꾸 웃고 있는데. 아, 저는 아홉 살. 장, 어? 저기 자, 시어머니랑. 시어머니랑 아홉 살 차이에요? 네네. 언니네? 그 언니지. 그쵸. 아니, 어. 아니 그러면 저기 지금 올해 미나 씨가 이제 50이 됐다고 아, 본인 말씀하셨고 60이래? 남편이 올해 33. 33. 아, 그럼 저희가 좀 확인 좀 해볼까요? 네. 예, 예. 와! 별 차이 없어. 이건 진짜 모르겠다. 아, 모르겠어. 사진상으로. 아니, 저 남편이 나이 먹으니까 자꾸 분이에요? 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, 남편은? 아, 남편은 원래 이제 가수 소리열이라고 발라드 그룹을 하다가 어. 지금은 연기도 하고. 아, 저기 얼굴에서 악보 냄새가 나는. 아, 노래도 하고. 어. 대본 냄새도 나고. 어. 아니, 이 정도 나이 차이면 사실 나이 차이 극복 쉽죠. 티가 안 나는데 뭐. 사실 뭐 나이 얼굴로 보는 거지 뭐 주민등록증으로 봐요. 그러니까.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뭐 네. 나이 차이가 이제 많은 이제 저 특집인 건 아는데 지금 이 뇌에서 지금 본네트에서 세팅이 안 되는 게 안 되지. 왜? 그러니까. 시어머님하고는 아홉 살 차이 난다 그러고. 어. 그리고 남편하고는 지금 몇 살이요? 17살. 통정리가 안 되는 거야. 아, 대단. 아, 잠깐, 형이 왜 놀래요? 똑같은데. 아니, 연기하는 거예요? 아, 우리 큰 누나가 저보다 10살 많은데. 어렸을 때 맞고 이래가지고 되게 무서워하는데 6살 차이도 무서운데 저는 6살 동생 여동생인데 제가 맞고 살 정도로 좀 순한 스타일이라 아, 그러니까 되는 거 네. 아. 근데 정말 동안이에요. 네. 전혀 그렇게 안 보이고 맞아, 감사합니다. 아니, 그나저나 저 창훈이 형님은 지금 저 형수님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? 아, 궁금하다. 네. 어디 가서 만나서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? 그냥 됐어요?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디 크리스마스 파티를 딱 갔는데 뭐 바 같이 이런 데였어요. 근데 후배 심영탁 있잖아요. 잘생긴 후배. 그 친구랑 같이 이제 갔어. 친했으니까 술 먹다가 한 분을 이렇게 모시고 오더니 저 옆에 딱 앉히는 거야. 어, 갑자기? 다들 왜 이랬는데? 딱 봤는데 관심이 생겼어. 깜짝 놀랐어. 제가 코스모스나 이 안개꽃을 좋아하거든요. 네. 자연스러운 그 자연미. 갑자기 이 친구한테 그런 느낌이 와. 코스모스 바람이 싹 부는 거야. 야, 갑자기 없던 코스모스 바람이 계속 불어. 어, 내가 술 취했나? 그럴 수 있어. 술도 많이 취했어. 그래서 이건 보통 프로들이 느끼는 그 느낌 아닌가? 아니야, 아니야. 코스모스 향기를 카사노마 정도 돼야지 그런 냄새를 맡지. 일단 들어봅시다. 그래서 코스모스가 왔어. 나도 모르게. 네네. 어? 어? 손 잡았어 그냥. 갑자기? 어, 아, 반갑습니다. 아니 보자마자 바로 그냥 구강 떴어요? 반갑습니다. 딱, 오, 딱 이거 쉽지 않은데. 어머 이러는데. 네. 어, 놀래지. 코스모스를 딱 잡은 거야. 꽃이 네. 그냥 반항할 수가 없지. 그래서 아,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. 왜냐 이제는 술도 취했겠다.